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오늘 2020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네. 바로 답을 드리고 우리 또 회의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말씀 주시죠. 여러분 저 기다리기 때문에 회의 중에 이렇게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우리 기획단은 지금 남은 논의사항이 많아서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히 한두 분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 어떤 수준과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은 컷오프면 컷오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화 작업 이것을 이제 또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향후 총선까지 가는 로드맵을 이제 곧 다 완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언제쯤 그래서 그건 그거까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에 있다시피 어떤 2020 시대 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 점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50% 교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0%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 시점이랑 그 대표 단식, 당대표 단식 시점이랑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 월 우리가 총선기획단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기회의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물러냈죠. 지난주 월요일 날 결론을 못 냈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 혹시 먼저 오신 분은 보셨지만은 모든 자료를 바구니 안에 넣어놨습니까? 넣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이제 논의를 계속했는데 마침 저희들 발표 시기가 지금 우리 대표님 단식 시기와 이제 이렇게 겹쳐졌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 저희가 임하는 자세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그 여망을 총선기획단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의 발표도 그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로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세부로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또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의해서 정말 그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리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까지 관철 반드시 되는 지금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시죠? 이 반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공정한 룰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들면 의원들도 납득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기준은 정하겠습니까? 그럼 컷오프 기준은 당연히 그걸 제가 말씀드리자고 되는 거예요. 그 대표님은 이 안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간에 이제 논의되었던 사항만 보고를 드려서 이제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공관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구성을 해서 출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아까 컷오프 세부 사항에 담겨질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룰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향후 논의할 사항입니다. 예. 1차적인 논의들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들을 내지는 예. 못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또 이것은 심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부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큰 차원의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변화와 쇄신에 몸을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앞장서서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총선 기획단에서 지금 오늘 기자분들께 말씀드린 국민을 향해 말씀드린 이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그러면서도 당 내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우리 자유한국당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